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종합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결납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결납세 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연결 모 법인은 각 연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결 자법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연결 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자이므로 5월 2일까지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등록 화면에서 사업과 결산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4일부터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 전자신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 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 항목을 추가해서 신고 지원 자료를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서 홈택스를 통해 신고 지원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해 모두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 분석 자료를 약 11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부 과세 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를 활용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 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신고 안내 자료를 포함해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 감면 전문 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8종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늘리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신고하실 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인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